기말고사예요. 2학년 과학이고요. 어저께 하던 거 이렇게 이어서 할게요. 일과 일률 문제풀이에요. 오른 어저께 이거까지 정리가 돼 있었죠. 그 뭐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도 되고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이동거리도 된다라는 거 어저께 여기까지 정리했었어요. 그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또 하나 또 뭐 있었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에도 되는 거죠. 맞아요? 기억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닥에 놓인 화분을 1.5m 위로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데 1을 이따만큼 했대요. 1을 294줄만큼 했대요. 화분의 질량을 구하래요. 이거네요. 아, 이거 어저께 답은 안 한 거야? 이거네요. 그죠? 맞아요? 294줄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1.5. 그래서 계산하다 말았네. 이게 이거 20 나온 거야? 이거 계산하면 20 나오는 거야? 그지? 20이에요. 답은 20이에요. 물체의 한 일의 양이 그죠?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다 구해봐라 라는 거네요. 결론은 이 문제는요. 자, 질량이 1kg이에요. 여기서는 질량은 9.8 곱하기 질량 나왔죠? 그죠?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10m는 뭐예요? 98줄이 되겠죠? 2번 볼게요. 무게가, 무게예요. 무게 곱하기 이거 해도 되죠? 그죠? 이거는, 이것도 98줄이네요. 무게가 이거를 이것만큼 들어올린 거는 이것도 98 되나요? 그죠? 98 돼요. 그 다음에 수평면에서 물체를 이거의 힘으로 이것만큼 이동했어요. 수평면에서 물체를 이거의 힘으로 이것만큼 이동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9.8 곱하기 10m 하면 되죠? 얘도 98이네요. 그죠? 수평면에서 질량이에요. 질량. 질량은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질량을 해야 되죠? 그죠? 맞죠? 물체를 이거의 힘으로 이것만큼 이동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힘이 중요한 거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되죠? 그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돼요. 10 곱하기 10이에요. 100이죠? 100줄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요, 단거리예요. 이 계단 문제는. S 중학교 저번에 나왔었네. 기억나나요? 자, 이거 원장님 이름이네요. 기분 나쁜데요. 친근하기도 합니다. 무게 50N짜리를 들고서 B 지점까지 거쳐서 여기까지 갔대요. 1의 양을 하래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 1로 칠까요? 응? 그죠? 안 치겠죠? 왜냐면 이 새끼는 위로 힘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로 갔으니까 물체는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랑 마찬가지겠어? 여기에 있는 물체를 여기까지 이동시킨 거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무게 곱하기 높이 하면 되나요? 맞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503번이요. 그러니까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 해도 돼요. 그죠?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 아, 이건 답이 다 보이네. 가방을 들고 수평한 길을 걸어간 거는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에요. 그래서 1이 0인 경우에요. 1의 양이 0인 경우, 그죠?
그렇죠. 이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거예요. 이것도 일 아니에요. 무거운 바위를 밀었으나 이동거리가 빵이죠. 우주공간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해요. 힘을 안 주죠? 우주선 한번 엔진에서 푹 이러면 죽을 때까지 간다면서, 그지? 그지? 맞죠? 그래서 얘는 힘이 빵이에요. 그러면 답은, 사다리를 사용해서 지면에 있는 화분을 위로 힘을 줘서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리을. 1번. 1번이 아니네, 미안. 그죠? 4번이지? 잘못 말했지? 막 알고 지나가면 됐지, 뭐. 답을 잘못 걸었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인데요. 과학에서의 일의 관점에서 공통점을 서술하래요. 들고 걸어간 건 뭐요? 일의 양이 0인 경우죠. 한 일의 양이 한까지 쳐줘야 돼. 한 일의 양이 0이에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동 거리가 빵이에요. 그죠? 이건 수직이고요. 이거 버큐 표시. 그지?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통에서는 이건 뭐예요? 힘을 안 주는 걸로 됐었나? 그죠? 그게 그냥 뜨잖아. 그지? 드라이 아이스 무슨 유리 같은 데다 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저 부들부들 막 뜨지? 떠르는 거못 봤어? 아, 이 드라이 아이스 여기다 놔봐. 유리 위에다 올려놔봐. 얘 어떻게 해? 해봐, 나중에. 막지 혼자 막 떨어, 그지? 응? 지 혼자 막 떨어. 자, 과학에서 1이 0이에요. 그죠? 알았죠? 이 답을 쓰세요. 비상이, 이 출판사 이름이네요. 비상이는 질량이 나오면 항상 뭐예요? 9.8을 해줘야 되겠구나, 또는 안 써먹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함정이니까, 그지? 물체를 이거만큼 천천히, 천천히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한번 더 올렸어요. 그 다음에, 뭐, 물체를 복도를 딱, 평평한 복도를 따라 옆으로 간 거는 수평 방향으로니까 수직 버큐 표시돼가지고 얘는 0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그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1.5 이렇게 되나요? 이거 너무 어렵죠? 98을, 씨, 어려워. 뭐야? 대충 얼만큼이야? 그죠? 147이죠. 공식은 147이에요. 이게 147. 147줄. 그 다음에, 평면에서 질량이에요. 아, 질량이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무게가 아니에요. 수평방향으로 6m 이동시키는데 드는 힘, 이동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한 일의 양은 뭐니? 라고 되어 있어요. 뭐야, 이게 5N의 힘으로 2m를 이동시킨 거네요. 10N의 힘으로, 뭐야, 2부터 6이니까 4m를 이동시킨 거네요. 그죠? 한 일의 양은 뭐냐? 뭐야? 힘, 여기 볼까? 힘이 5램에 5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이동거리 2. 그지? 맞아요? 그거에다가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힘부터 했나? 10N 곱하기 이동거리는 4죠? 맞아? 50? 50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썼네요. 여기가 이동거리고 여기가 힘이에요. 민넓이가 한 일을 나타내요. 응? 알겠죠? 첫 공식이 이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일률의 단위예요. 일률의 단위. 마력은 일률의 단위죠. 일률의 단위는 와트죠. 일마력은 약 750 와트. 맞아요. 그냥 외우세요. 알았죠? 자동차 그거잖아. 뭐. 뭐, 람보르기니 무슨 몇 마력이냐 뭐 이러면은 뭐 덤프트럭도 이긴다며. 아, 한 마리의 힘이야. 포르쉐 터보가 아마 마력이 700일걸? 애들끼리 얘기하지 맙시다. 응? 700마력이면요. 차 700마리면 하나로 말 700마리 끌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이 그런 거고, 어? 그게 비실비실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죠? 멋있죠? 돈 많이. 많이, 그지? 돈 많이 벌어서 이런 20억짜리 한번 타고 다녀보세요. 자, 1600마력짜리. 답은 4번입니다. 1와트는 1분 동안 1분이 아니죠. 1초죠. 1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1마력이 750와트구나. 그죠? 1초 동안 1줄에 일을 하는 거래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그림은 동일한 물건을 사람이 옮기는 경우와 지게차를 사용하여 옮기는 경우에 걸린 시간을 나타낸 거다. 뭐야, 씨. 이 시계 문제. 이게 40분 걸렸어? 응? 이거는 10분 걸렸어. 4대 1이지. 그지? 일률은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1대 4가 되겠죠. 답은 3번. 일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이 같대. 걸린 시간이 같대. 일률과 한 일의 양과의 관계를 나타내래요. 일률과 한 일의 양. 우리 일률이 공식이 어떻게 되죠? 걸린 시간이 나오죠? 맞아요? 걸린 시간 분의 뭐예요? 뭐예요? 한 일의 양이죠?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걸린 시간은 같다면서, 그지? 같아. 그러면, 일률하고 한 일의 양은 분자와 그냥 있는 거니까 비례 관계죠. 요것과 요것은 비례 관계죠. 이게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가 줄어들면 얘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비례 관계요. 비례 관계는 얘가 커지면 얘도 P도 커지고. 그지? 맞죠? 1번이죠. 쉽지? 저게 비례죠. 반비례는 이거겠죠.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고. 그지?
그죠? 요런 거 비례냐 반비례냐 그러면 주로 여기에서 놀죠. 그죠? 요두 개에서 놀게 될 거예요. 몸무게가 다른 4명의 학생이 10m 높이의 계단에 올라갈 때 거리를 측정한 거예요. 이를 가장 많이 한 학생과 일률이 가장 큰 학생이에요. 지금 높이가 같아요. 높이는 같아요. 이동 거리는 같으니까. 지금 중요한 건 몸무게가 킬로그램이지만 어차피 9.8 곱하기 이 새끼 몸무게, 그지? 몸무게가 여기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킬로그램, m이 들어올 거야, 질량이. 지금 질량으로 했잖아, 이건 질량이잖아. 곱하기 높이에요. 다 10m겠죠? 맞아? 진이는 여기 40 들어가고 0이는 50 들어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를 가장 많이 한 학생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준호가 이를 가장 많이 한 걸로 되겠지? 이 숫자가 크겠지? 맞아요? 그리고 일률이 가장 큰 학생은요? 계산해야 돼? 아이 귀찮아. 찍어서 해볼까? 일단은 준호를 놓고. 계산 안 해도 되네? 5번이에요. 아, 그지? 그렇지만이 아니라, 이 밑에다 쓸게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8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못 들어와요. 시간이 10초 들어오죠? 맞아? 얘는 9.8 곱하기 아유 40인가요? 40이고 얘는 50이고 이 10m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15. 9.8 곱하기 55 곱하기 10분의 10이 될 거예요. 9.8 곱하기 60 곱하기 10분의 20이 될 거예요. 뭐가 제일 크겠니? 민수인가 봐요? 민수라고 돼 있지? 그지? 9.8 곱하기 55까지 나오고, 얘 분모가 더 크니까, 그지?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큰가 보죠.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계산하면 민수가 될 거예요. 시간 남는 애들 꼭 계산해 보세요. 이와 같이 계단을 오를 때 인류를 구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 꼭 인류를 준비물을 고르래요. 이거 재려면 뭐가 필요해? 체중계가 제일 좋죠. 체중계. 이거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초시계. 그죠? 맞죠? 쓰세요. 체중계, 자, 초시계가. 체중계, 자, 초시계. 제설차를 사용하는 건데요. 제설차의 일률이 2000W예요. 제설차를 사용해서 이따만큼의 1000대겠지 뭐. 1000이, 1000. 이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뭐니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공식부터 차례대로 갑시다. 우리 일률이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분의 한 일의 양이 될 거예요. 그죠? 지금 걸린 시간을 구하라 그랬죠? 일률을 여기서 주어졌어. 일률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일이, 한 일의 양도 여기가 있어. 그지?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시간만 구하라는 거야. 얘를 집어넣고, 그지? 맞죠? 걔는 얘랑 얘를 바꿀 수 있죠.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은 일률분의 뭐가 되는 거야? 한 일의 양이 될 거야. 한 일의 양이 자, 우리 일률이 뭐라고 그랬어? 2000 와트가 될 거야. 그 다음에 한 일의 양은 1800 K줄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맞아요? K줄이라고 돼 이걸 계산하시면 되죠. 잘 모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1800에다가 안 봤던 건데 이렇게 해볼까요? 그죠? 2000을 넣으면 없어져서 어떻게 돼요? 900이 됩니다. 900 초죠. 단위는 1초에 1줄이지. 그지? 맞죠? 900초가 됩니다. 근데 분으로 나왔네. 900초가 15분이에요. 그렇죠. 이거 잘 정리해놔. 일률은 시간분의 한 일의 양이다. 시간은 일률분의 한 일의 양이다. 그래서 K줄이 나와서 당황했는데 그냥 공색에 놓아라. 알았죠? 그래서 15분이 됐어요. 됐었죠? 질량이 200kg짜리 엘리베이터의 최대 적재량은 800kg이래요. 만땅이면 총 1톤이죠? 그죠? 1톤짜리가, 그죠? 초속 2m로 올라갔어. 인류를 구하래요. 자, 아까 하던 거랑 똑같아요. 일률이 뭐라고요? 일률은 시간분의 한 일의 양이에요. 그러면 양변에 시간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한 일의 양은 일률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그죠? 일률 곱하기 시간이다. 이거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 되게 하고. 그러면. 저번에 공식 나왔던 거 있었죠, 여기? 이거죠? 맞아? 이것도 있었어요. 힘 곱하기 속력도 있었어요. 속력이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힘 곱하기 속력이에요. 그게 일률이었죠, 그죠? 맞아? 한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예요. 그거분의 시간인데, 그죠? 얘는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힘 곱하기 속력이 돼요. 힘 곱하기 속력이 돼요.
그럼 힘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속력은 나왔고, 힘은? 힘이 무게 아닌가? 어디부터 계속 하던 건데. 9.8이 있고, 저 질량이 얼마야? 1톤이라고 그랬지. 엘리베이터가 최대가 800이고, 그지? 800을 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1000을 곱하면, 1000 곱하기 9000, 9.8 하면 얼마야? 무게가 곧 힘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힘 곱하기 속력만 하면은 일률이 나오잖아요. 그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9.8 곱하기 질량. 9.8 곱하기 뭐를 할 거예요? 1000을 할 거예요. 9.8 곱하기 1000킬로그램. 그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뒤에 있는 건 모르잖아요, 지금. 몇 미터 이동했는지는 모르잖아. 이것만 알아도 되잖아. 여기다 우리 뭐를 곱할 거야? 속력을 할 거예요, 속력. 2를 곱할 거야. 그지? 그래서, 900, 9800? 9800이야? 그지? 9800 곱하기 2, 이거야? 9800 곱하기 2. 19,600이에요. 그래서 점세개 하면은 K자를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점, 그러니까 0세 개가 K야. 알았지? 전동기를 사용해서 20N짜리 무게를 2m 포초로 5m만큼 올렸어. 5m만큼 올렸어. 도구 마찰 없대요. 자, 일률은 뭐예요? 힘 곱하기 속력이지? 맞아요? 힘이 얼마야? 그지? 무게로 해도 되죠? 그지? 무게로 해도 되죠? 속력이 얼마요? 2예요. 쟤는 뭐예요? 40W에요, 40W. 전동기가 물체에 한 일은, 전동기가 물체에 한 일은, 전동기는 어떻게 했어요? 5m만큼 올렸지, 일단은. 20N으로. 그지? 맞아? 20N으로 5m만큼 올린 거죠, 그죠? 100이에요, 100줄 맞아요, 얘는 맞아요. 전동기가 물체에 작용한 힘은, 맞아요? 연수는 무게가 20N짜리 물체를 2m 높이만큼 들어 올리는데 10초. 지훈이는 10N짜리를 2m. 높이는 같네요. 그죠? 높이는 같은데, 무게가 틀린 거를 5초 걸렸어요. 일률의 비를 구하래요. 연수부터 하래요. 일단, 일률 공식을 써놔봐요. 일률은 시간분의, 뭐예요? 한 일의 양이 되죠. 근데 지금 똑같이 하나는 연수 거로 할 거고 하나는 지운이 걸로 할 거예요. 지운이의 일률이에요. 시간분의 한 일의 양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어때요? 둘다 같잖아. 10초, 10초라서 얘는 같잖아. 얘는 몇대몇할 때는 영향을 하나도 안 미치는 놈이 될 거예요. 그죠? 뭐를 봐야 돼요? 일률의 비는 한 일을 보면 되겠네. 그지? 시간 다르네.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잘못 봤지?
지훈이가 5초였어? 같은 거 하나도 없었어? 높이가 같았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한 일에야. 20뉴턴 곱하기 2미터. 그지? 얘는 10 곱하기 2미터가 될 거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그죠? 1대1이 될 거예요. 이건 뭐, 이거 보고 얘가 뭐몇 빼고 몇 빼고 하는데, 그지? 이거를 해도 아는 거예요. 알았지? 같은 거예요. 마찰력의 크기가 40N이래요. 써먹겠죠? 그죠?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해도 되죠? 수평방향으로 10m만큼 끌어다녔어요. 그때 한 일의 양하고 5m 이거를 갖다가 들어 올린 거랑 같대요. 그러면 일단 구해봐야 되겠네요. 마찰력, 그러니까 이 작용한 힘 대신 마찰력이 얼마라고 그랬어? 위에서 40이라고 그랬어? 마찰력 곱하기 얼마큼? 10m 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얘를 위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5m 한 거예요? 얘는 뭐만큼 한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거죠, 얘가 지금. 얘에다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거의 몸 무게인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 일의 양은 같다라고 했지요. 맞죠? 맞잖아. 이 두 개 같은 거잖아. 얘도 40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얘는 뭐가 나와야 돼? 80이요? 응, 80. 오, 계산하기가 나는 그게 안 됐어. 자, 가에서 힘이 물체의 한 일은 400줄 맞죠? 맞아요. 나에서 물체에 작용한 힘은 물체에 작용한 힘 80. 안 돼요. 물체의 무게는 응? 아이씨, 틀렸다. 뭐가 맞은 거야? 얘가 80이지? 무게가. 그치? 얘는 가에서 물체에 작용한 힘이 40 맞잖아. 아, 가였어. 난줄 알았어. 그죠? 미안해요. 답은 4번이에요. 4번이에요.